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은 보자랑보. 비닐망태기에 덥수룩한 흰수야. 마치 산속에서 만날 것 같은 도인의 포스입니다. 무슨 작물을 수확 중인 걸까요? 이것이 피디님 보기에는 무엇으로 보이나요? 이게 뭐같이 보여요? 이거요? 그냥 나무 작대기? 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루비예요. 예, 이놈이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준 아주 효자죠. 드릅드릅드릅 봄나물의 제왕 드루비군요. 이 드루비로 연매출 3억원 올리는 이춘복입니다. 드루비 재배 5년차 연매출 3억원의 이춘복 부자랑보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3만 9천 제곱미터. 오직 드루비만 재배해 부자가 됐다는데 어떤 묘안이 있어 한철 작물로 억대의 부자가 됐는지 떡하고 두렵다듯 떡소리나게 성공 비법을 캐보겠습니다. 봄기운이 온 세상을 깨우고 부자 공부에 하루도 바빠집니다. 이것은 재활용해서 우리는 두릅을 이거렸다. 어깨띠 이어준 비닐포대 하나면 두릅 수확 준비 완료. 서둘러 밭으로 출발합니다. 연두빛 새싹이 올라온 세상과 달리 회색빛인 두릅밭. 앙상한 회색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올라온 무수한 두릅순들. 밭에 발을 들이기 무섭게 두릅을 수확합니다. 손으로 두릅을 따면서 눈으로는 다음 목표 두릅을 찾아 재빠르게 이동합니다. 손과 발, 눈이 동시에. 아이고, 바쁘다 바빠. 숨 좀 돌려가며 하세요. 아따, 이거 너무 많이 컸다. 지원 요청이 되었다. 이거 다 딸라면. 마음이 급해지던 그때.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군이 벌써 도착한 걸까요? 이래로 오신 거요? 놀러 오신 거요? 오늘 돼 있잖아요, 저. 아, 이리 와. 빨리 이래요, 그러면. 일 안 해. 일 안 해? 일을 해야지. 대표님, 이분들 누구세요? 손님이요. 지금 드롭을 켜나고 오신 분들. 아니, 왔으면 일을 해야지. 지금 바쁜디. 그냥 막 뽑으면 되나요? 아니요, 일로 와봐요. 가르쳐줄게. 지금 이거 얼른 따야 되거든요. 여기에 일로 와보세요. 이제 대략 우리가 센치로 말을 한다면 12cm에서 15cm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너무 우짜란 드롭은 상품성이 없어 판매 불가. 15cm 이내 순이 부드러운 드롭만을 채취해야 하기에 수확 시기엔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답니다. 그런데 손으로 따면 상품의 손상이 안 갈까요? 원순을 딸 때는, 이렇게 원순을 자를 때는 가위를 사용을 해요. 가위를 잘라서 나무를 붙여야 돼요. 시들지 않도록. 이 원순을 가위로 잘랐던 자국 나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엽순은, 이건 곁순이라고 그래요. 이 곁순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땁니다. 이거 딱 적긴 해. 가지 하나당 달 한 개만 나는 원순을 가위로 채취하고 나면 보통 10일에서 15일 후 곁순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곁순은 손으로 젖혀서 툭 따면 된답니다. 네, 그냥 뚝뚝 따면 돼요. 이놈 따면 되잖아. 저것도 다 따야 돼, 저거요. 이것도. 그 저쪽에 따야 되고. 지금 못 따면 오후에는 딱 버려버려요, 얘는. 농장 견학하러 왔다가 졸지에 일꾼이 된 손님들.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안 따면 오후에는 버려요, 이게. 이게 이제 상품성이 딱 없어져 버려요, 지금 안 따면. 오전에 안 따면 오후에 상품성이 잃는다고요. 이것도 좀 아직은 괜찮은데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면 두릅이 너무 성장을 하면 잎이 이렇게 커지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루에 두 번을 따요, 두릅은. 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카메라 대고 있으면 크는 게 보일 정도로 빨라요. 에이, 크는 게 보일 정도로 빠르다고요?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까요? 카메라를 고정해 2시간 반 동안 두릅을 관찰했는데요. 우와, 2시간 반 만에 잎이 확 펼쳐진 두릅 진짜 엄청 빠르네요. 그래서 손님 손도 마다 않는 게 두릅 수확. 하지만 급하다고 두릅을 맨손으로 따면 다칠 텐데요. 가시가 전혀 없어요. 두릅에 가시가 없다고요? 아니, 참두릅은 순에 가시가 있고 나무에도 가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카멜레온 두릅이에요. 카멜레온 두릅이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기후가 따뜻해지면 색깔이가 이렇게 연해지거든요. 근데 겨울에 초봄에 나올 때는 햇볕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색깔을 바꿔요. 스스로 색상을 바꿔서 태양을 흡수해서 봄에 지가 자라나고, 여름에는 잎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반짝반짝해갖고 햇볕을 반사시켜요. 그래서 여름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자라는 두릅. 카멜레온이라 부르는 이형 두릅은 초봄에는 검붉은 빛이, 봄 기운이 완연해진 4, 5월에는 붉은 빛이, 여름에는 완전히 푸른색을 띱니다. 진짜 카멜레온처럼 색이 변하네요. 기후에 따라 색상의 변함에 따라서 그 색상에서 나타나는 성분, 이것이 결국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안토시안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두릅이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잖아요. 초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까지 봄 수확을 끝내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또 수확을 해요. 1년에 반 정도는 수확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아는 참두릅은 여름이면 잎이 커지고 꽃까지 펴서 식용이 불가능한데 이형 두릅은 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와우, 놀라운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말하는 가시두릅, 참두릅, 우리 그런 두릅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 수입이 되는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두릅의 작기를 늘려 높은 수익을 올려라.